집값이 이 전세값 밑으로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최근 역전세와 함께 이 깡통 전세가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배경을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천 채가 넘는 대단지로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규모 전세 물량이 동시에 풀리면서 전세 가격도 시세보다 2에서 3억 정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초반에는 뭐 4억, 3억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3억 9천부터 시작했나 그래요. 이 아파트의 영향으로 주변 지역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다 보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봐 세입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저같이 뭐이 전세 보증금이 전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폭락하면 뭐 진짜 뭐 깡통 전세 무리도 되고.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최근 15주 연속 떨어졌는데 올해 서울에서만 예정된 아파트 공급량은 4만 채로 200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내준 금액도 2017년에 비해 지난해 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부실화가 우려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